사형식 수요동사 중앙영문 개념잡기 워크북 문제 5단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1번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어색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어색한 게 뭐냐네요. 자, 보시죠. 문장 주어 동사 us 우리를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above 직접 목적어 나왔죠. 사형식 동사 들어가야 돼요. 아닌 거 뭘까요? 저 4번인데요. 자, want는 원하다예요. 얘는 3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가끔씩 5형식으로도 쓰여요. 일단 이거는 놔두고요. 3형식 원하다, 원했답니다. 자, gave는 뭐의 과거형? give의 과거형. 주었다. sent는 send의 과거형. 보냈다. bought 주의하세요. buy의 과거형 사주었다. showed show의 과거형 보여주었다. 자, 게이브 넣어볼까요? Miss Kim gave us a book. Miss Kim, 김 선생님은 주었다 우리에게 한 책을. Sent, 김 선생님은 보냈다 우리에게 한 책을. Bought, 김 선생님은 사줬다 우리에게 한 책을. Showed, 김 선생님은 보여줬다 우리에게 한 책을 됩니다. 얘는 틀립니다. 다음 괄호 안에 우리말과 같도록 별표, 빈칸 별표에 들어갈 알맞을 말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고요. show가 있어요. show는 사형식 동사로 보여주다예요. 보여주다. 줄수 있니? 뭐뭐 할수 있니? 했으니까 이거는 의문문이죠. 조동사 의문문. 그렇다 하더라도 사형식 구조로 쓰인 동사인데, 사형식 구조는요. 주어, 사형식 수요 동사,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와야 되는데, 이 간접 목적은 사람으로서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뒤에 와 있네. 뒤에 와 버렸어. 그럼 여기다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전치사를 넣어서 삼형식 구조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좀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럼 나에게라는 말 얘기죠. 나에게. 쇼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뭘 씁니까? 네, to를 쓰죠. 그래서 to가 맞습니다. to. 문장은 Can you show the letter? 그 편지니까 the letter to me 하면 되죠. 너는 보여줄 수 있겠니? 그 편지를 나에게. 어려워 보였지만 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to me. 13번이요. 다음 주어진 단어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때세 번째 빈칸에 오는 단어는 짜증나죠, 여러분. 짜증나는 문제예요. 에이, 나 이거 틀려버릴래요. 예, 명령문입니다. 동사부터 시작하면 명령문,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이죠. 주어라. 그런데 이 명령문에 쓰인 동사가 사형식 수요 동사예요. 사형식 수요 동사는 뒤에 간접 목적어 오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 옵니다. 이 순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 오고요. 직접 목적어는 물건, 사물이 옵니다. 그래서 에게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하고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 붙이잖아요. 주어라. 사람에게 뭔가를. 여기 이 구조를 맞춰야 돼. 근데 하나 둘세 번째로 일단 내비두고요. 주어라 누구에게 사람 어디 있어요? Three, four, me, give, a light ticket 중에 사람 나왔네. Give me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me가 들어가야 되겠죠. 뭘 주어라? 물건, 티켓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티켓이 복수형이야. 복수형과 어울릴 수 있는 수는 three가 있겠네. Three tickets. 그래서 여기에 three tickets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머지 남아 있는 게 four. LA, 기분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For LA, 예, For LA 해서 세 번째 티켓이 들어가겠습니다. 뜻은 뭐냐면 LA를 위한 LA로 가는 요거 보고 할까요? Give me three tickets for LA. LA행 표세 장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Give me three tickets for LA. LA행 표세 장, 세 장의 표를 주세요 나에게가 됩니다. 어려웠죠? 13번. 에이, 이런 문제 버려버려. 버려버리세요. 자, 14번 볼게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그랬네요. 바르게 옮기래요. 나는 나의 친구에게 두 장의 콘서트 티켓을 주었다. 자, 지금 우리는 몇 형식 문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형식 문장이고 거기에 쓰인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사형식 문장의 구조는 주어,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요 동사고요. 간접 목적어는 사람, 인간이 옵니다. 직접 목적어는 물건이 와요. 물건이 얘가 지금 사형식 구조예요. 예, 여기에 맞는 거 찾아보세요. 나는 얘가 주어고
주었다. 얘가 동사야. 나는 주었다부터 찾으세요. I gave, I gave, I gave. 요 1, 2, 3번 중에 있겠네. 예.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말. 누구에게로 쓰는 말이 뭐 있어? 나의 친구에게 이 말이 세 번째 와야 돼요. 나의 친구에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나의 친구에게. 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I gave my friend two concert tickets. 주어, 수요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에게 을 주었다. 나의 친구에게 두 장의 concert tickets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번 됐죠? 자, 15번 넘어갑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그렇네요. 그는 나에게 생일카드를 보냈다. 역시 14번에서 말씀드렸죠. 사형식 구조, 주어, 수요동사, 간접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목적어인데 얘는요 정답이 1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형식 구조를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예요.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죠. 주어동사. 사형식이든 삼형식이든 주어 동사의 순서는 상관없는데 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동사 뒤에 바로 오고 을자를 붙여 해석하죠. 다만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갔을 때 간접 목적어 사람 이때 이 앞에 뭘 쓴다? 예, 전치사를 쓴다. 전치사. 이 전치사는 동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세요. 그는 보냈다. 보낸다의 현재형은 send, 보냈다는 sent가 되죠. 예, sent. sent. 예. 이때 간접목적어 앞에는 to를 쓰죠. He sent a birthday card to me. 그는 보냈다. 직접목적어입니다. do. 한 생일카드를 누구에게? 간접목적어인 나에게. 예, 영어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틀린 이유는 gave to me, to를 써서 틀렸고요. 사형식. 간접목적, 직접목적, 얘 때문에 틀렸고. 3번은 he gave me a birthday card. 구조는 맞았는데요. 예, 동사가 틀렸어요. 동사가. 예, 4번, 얘 말입니다. 예. 사형식 문장 구조는 맞아요. 자, 4번. He sent me to a birthday card. 예, 여기서는 주어, 예, 동사는 맞아요. 보냈다. 간접목적어도 맞는데, to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직접목적어 맞아 나와야 되죠. 5번이 sent to a birthday card to me. 얘를 여기다 두면 안 되고요. 주어, 동사, 직접목적어,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를 뒤로 뺐으면 여기다가 전치사 to를 넣었어야 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필기 잘 하셨죠? 예, 15번도 쉽지 않았겠네요.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그랬네. 엄마가 나에게 가방을 사주셨다. 얘는요 두 가지로 풀었을 수 있죠. 사형식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사형명식으로 바꿔보죠. 엄마 주어 사주었다 동사 나에게 얘가 간접 목적어 가방을 붙었으니까 얘가 직접 목적어요. IODO 얘를 다시 풀었으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맞네요. 예, 이 순서대로. 어떤 순서가 바뀌어요? 요 녀석이 엄마, 주어 뒤에 요리 들어가야 되죠. 그때 이제 해보세요. 엄마는 my mom 다 맞아요. 사줬다는 buy의 과거형 bought를 써야 되죠? bought 다 맞아. 여기까지는 다 맞네. 예. 그 다음에 예, 사형식이라면 간접 목적어인 나에게가 bought, be, 바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예. 1번이에요? 4번이에요? 예, 1번 되겠죠. A bag, 직접 목적어. 그럼 4번은 뭐가 틀렸어? 얘가 보이네. 예. 예. brought는요, 뭐의 과거형? bring의 과거형이죠. bring. 가지고 온다, brought.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사줬다라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사형식 구조는 맞아요. 맞습니다. 예. 5번 선생님 맞지 않냐고요? 아, 이게 bring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전치사 2가 아니고 2는 맞죠. 2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17번 볼게요. 다음 대화의 밑줄친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그랬어요. Hey, Daniel is getting married. Daniel's getting married. 자, get married. 수동적, 수동태인데요. 결혼당하다. 결혼하다의 의미입니다. 결혼하는 건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로 씁니다. 희한하죠? 자, is입니다. is getting. 현재 진행형인가요?
대니얼이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혼할 거래 라는 말입니다. B가 I know 알아. 그는 어제 그의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사줬어. 사줬다. 얘가 사형식 동사잖아요. 주어는 은능이 붙은 예고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에게 들어가는 말이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I요. 를이 붙은 말이 직접 목적어 DO입니다. 사형식 동사죠. 요거 사줬다라는 이 동사만 그는이라는 주어 뒤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쓰면 되죠. 어제 시간과 관련된 말은 문장 맨 뒤로 빼버리고요. 요 구절 찾아보세요. 몇 번이었었습니까? 3번. 어, 선생님. 3번 이거 아닌데요? 아, 예. 이 구조에서 이 사형식 구조를 뭘로 바꿔서 그의 여자친구와 반지의 순서를 바꿔서 몇 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but, by, 사준다, 돈이 들어가죠? 이때는 뒤로 간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for를 쓰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He bought a ring for his girlfriend yesterday. 그는 사줬던 반지를 그 여자친구에게 어저께. 예, 요것이 맞습니다. 자, 1번 뭐가 틀렸는가 볼까요? He bought a ring his girlfriend yesterday. 그는 사줬다 한 반지에게 그 여자친구를, 예, 순서가 틀렸죠? His girlfriend가 ring 앞에 가야 되고요. 2번, He bought of his girlfriend a ring yesterday. 이것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주어,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예. 얘만 없었으면 얘가 맞았을 뻔했습니다. 자, 4번은 뭐가 틀렸나요? He bought yesterday his girlfriend a ring. 그는 사주었다. 어저께에게 그의 여자친구를. 뭐 말 이상하죠? 예, 시간을 나타내는 yesterday가 문장 맨대로 갑니다. 5번 about a ring to his girlfriend yesterday. 그는 사주었다. 직접 목적으로 한 반지를 했는데요. 이때 to를 쓰지 않고 for를 썼으면 맞는 겁니다. 사준 것은 돈과 정성이 들어가니까 뭐뭐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for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17번 좀 어려웠네요. 18번이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상당히 어렵네요. 자, 만 원이면 북한에서 아픈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30개의 알약을 지원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렵죠. 만 원이면 with 10,000 won 그랬어요. 끊으세요. 10,000. 만 원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여기는 됐고요. 예, 너는 이라는 주어가 빠졌어요. 여러분은 이라는 주어를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한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can 뒤에 사용식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 동사가 뭐냐? send, 보낼 수 있다. lend, 빌려줄 수 있다. give, 줄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사줄 수 있다. 이 정답부터 보고 가죠. 사줄 수 있다. 지금 지원이란 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순서 보세요. 왜 5번이 되는고 1, 2, 3, 4번이 안 되는지를 보시게요. 자, 먼저 1번이 안 되는 이유. send, 사형식 동사죠. North Korean children, 간접 목적어잖아요. 전치사 to를 바로 쓰면 안 되죠. of이 나와야 되죠. 직접 목적어 30 pills, 피리 알약이란 뜻입니다. pills, 알약들. 북한 어린이들에게 30개 알약을 send, can send, 보낼 수 있다. 예, to만 없으면 쓸 수 있습니다. 2번 뭐가 틀렸는가요? lend, 빌려주다죠. You can lend 30 pills. 예, 직접 목적으로 쓸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예, 이 sick children 앞에 전치사 to를 써야 되죠. To sick children, 아픈 아이들에게. 이게 빠진 겁니다. In North Korea, 북한에 있는. 되고요. 3번. 뭐가 틀렸을까? Give sick children in North Korea 230 pills. 아, 예, 이게 사형식 동사로 쓰였고 sick children in North Korea 이 부분을 간접 목적으로 했다면 30 pills가 직접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전치사 2를 쓴 것이 불편합니다. 예, 없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아픈 아이들에게 30개의 알약들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이요. You can send for sick children in North Korea 30 pills. 이게 사형식 동사로 쓰였다면 간접 목적에 해당되는 sick children in North Korea 앞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되죠.
이게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니까 전치사 없이 그냥 사형식 구조로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틀리고요. 4번 구조 볼게요. You can 주어 동사, 예, 동사 나왔죠? You can buy 사줄 수 있다. 어? 사물인 문제 나왔네. 목적어입니다. 사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지요. 예, 간접 목적어 여기 있죠. 전치사 for를 썼습니다. 아픈 북한의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예, 전치사 for를 써서 3형식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신 예, 서술형이나 객관식 시험 문제에 꼭 나올 수 있음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조 예, 모르면 외워버리세요. 닥치고 암기. 19번이요.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이 뭐냐. 편지죠. To mom, 엄마에게. From Jenny, 제니로부터.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거야? 제니가 엄마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니가 엄마에게. 자, 보냈다라는 표현이죠. Sent. Send의 과거형이죠. 예, 사형식 동사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Jenny sent her mom a letter. 제니는 보냈다. 그녀의 엄마에게 한 편지를 했어요. 이것을 3형식으로 바꾸면은요, her mom이 문장의 맨 뒤로 가고, a letter가 이 자리로 오게 되죠. 그때 her mom 앞에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마치, 예, 뭐가 있을까? 요거 보세요. 요거처럼. 4번. 4번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을,을이 붙은 말이 왔잖아요. 그녀의 엄마에게를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려면 전치사, 뭘 써야 됐다? to를 쓰면 됐었다. 제니는 보냈다. 그녀의 엄마에게 한 편지를.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20번. 다음 그림의 상황에 어울리는 문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네. 뭘 봐도 이런 것 같죠? 뭘 봐도 이거인 것 같아. 얘는 피오나 공주. 얘는 슈렉이죠? 슈렉. 슈렉이 피오나 공주에게 자기 사진이죠? 똑같은 자기 사진을 지금 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Shrek is showing Fiona his picture. Shrek은 보여주고 있다. Fiona에게 그의 그림을. 전형적인 사형식 문장 구조이고 Fiona는 간접 목적어, his picture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예. Fiona is looking at a picture. Fiona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어요. 예, 이것도 좀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선이 여기 보고 있지, 요거를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 내용상 좀 틀린 것 같고요. 예, 가장 알맞은 거예요. 3번 뭐가 틀렸어? Shrek finished his drawing. Shrek은 끝마쳤다. 그의 그림 그리는 것을, 그가 그리는 것을 끝마쳤다. 그런 내용 아니죠. 4번. Fiona is showing Shrek her picture. 문장 구조는 주어 사형식 동사,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헐피치 직접 목적어 구조는 맞는데 내용과는 틀립니다. 피어나는 보여주고 있다. 슈렉에게 그녀의 사진을. 예, 아니죠. 그녀 사진이 아니란 말입니다. 5번. Shrek is sending Fiona a card. 예, 구조는 맞아요. send 보내주다 사형식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는 맞는데 내용이 틀린 거죠. 슈렉이 보내고 있다. 피어나에게 한 카드를. 틀린 겁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열공하세요.